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차수호입니다. 자, 서쌤이 정리해주는 2025 겨울방학 예비고 1. 중3이겠죠? 그렇죠? 예비고 1 수학학습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가 기말고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아마 조만간 끝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좀 집중해보자 할 만한 타이밍일 텐데,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어떻게 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문제 안풀 거야. 오해하지 말고 그냥 문제는 띄워놓기만 한 거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고1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 좀 알아야 공부에 좀 동기부여가 되겠죠? 고1 수학은 당연히 고2, 고3 수학의 모든 내용들에 다 정말 근간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밑바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실시한 22학년도 수능 문제를 갖고 왔어요. 수능이야? 수능? 고3이 푸는 거? 근데 얘는 이제 수2. 여러분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개정 교육 과정으로는 미적분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요 풀이 과정이 이게 쭉 있고요. 여기 정답도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풀 건데, 이 해설지의 비중을 보시면요. 요만큼이 고2 수학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고1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고1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된다.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고1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고1 때 배우는 내용으로. 이거는 공통수학1에도 나오고, 혹은 지금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이제 수학상에도 나오는 2차 부등식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 문제풀이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고1 수학이 탄탄해야 수능까지도 멀리 보고 전부 다 무난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이첫 공부, 첫 단추를 꿰는 걸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공부를 하는 방법.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방법이 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좋을 만한 원칙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조건 맞아. 무조건 네가 무슨 상황이든 이게 다 맞아. 그거는 아니야. 근데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감을 잘못 잡겠어요 하시면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2 플러스 1. 무슨 마트도 아니고 2 플러스 1. 이걸 지켜줘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개념 2회독, 심화 1회독. 요 루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념 2회독. 이게 어떻게 2회독인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기초 개념을 전체를 빠짐없이를 싹다 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회독이라는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개념을 쌓아 나간다는 내용이겠죠? 문제도 중간에 편식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과정. 꼼꼼하게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때 뭔가 문제 풀다가 안 되는 막좀 별표도 쳐놨을 거고, 중간에 막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틀려가지고 좀 고쳐서 뭐 세모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그 문제집 혹은 그 강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까 봐. 물론 처음부터 다시 돌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럴까 봐 선생님이 여기 소개해 드린 거는 단원, 어려웠던 단원별로 부분 부분 골라서 1회독을 한 바퀴 좀더 빠르게 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 개념을 2회독을 하시면요.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세 번째. 심화 개념과 고난도 문제풀이를 1회독으로 하시는 겁니다. 요걸 일단 기본적인 루틴으로 생각하시고 공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 계획을 짠다는 게,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좀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유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로 공부 스케줄을 간단하게 짜 드릴게요. 먼저 빡센 12주 버전. 왜 12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3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12월도 있고 그리고 1월도 있고 2월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을 12주라고 선생님이 딱 정리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면요. 12월 둘째 주부터 쭉 2월 마지막 주까지 계산하시면 12주가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빡세게 할래요.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당부를 드리면, 저 근데 공통수학 1막 많이 돌렸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요 커리를 따라가실 필요가 없죠. 수원도 하셔도 되고, 즉, 대수 파트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미적분 파트를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학습 가이드가 궁금하신 선행학습이 많이 된 학생들은 예비고 2
학습 가이드를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빡센 12주 버전은요. 첫 1주에서 4주까지는 공통수학 1 개념을 1회독을 합니다. 여기서 4주 동안에 빡세게 1회독을 하기에 적절한 강좌는 선생님의 개념원리 강좌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4주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5에서 9주, 그러면 몇 주죠? 5, 6, 7, 8, 9, 5주죠? 5주. 5주 동안 공통수학 1에서 어려웠던 단어를 골라서 복습을 1회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제안을 드리면 일주일 정도를 딱 풀로 쓰시는 게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주 동안 공통수학 2를 완전 기초 개념부터 1회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주까지가 딱 지나게 되면 아마 시기상 2월 조금 넘었거나 아니면 2월 정도 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공통수학 1, 여러분들 어쨌든 입학을 해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건 공통수학 1이니까 여기에 대한 심화를 1회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3주 동안. 근데 3주 동안 심화를 전체를 1회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기간이 짧은 데 반해서 공통수학 1 내용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고사 범위, 딱 중간 정도까지만, 50% 정도까지만 심화 1회독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빡세게 12주 동안 쭉 달리면은 요 커리큘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크리스마스만 있나? 이브 날에도 놀아야죠. 그쵸? 그 다음에 새해, 좀 이렇게 1월 1일 해 뜨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1월 2월 지나가다 보면 설날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좀 쉬어야죠. 그렇게 해서 좀 설렁설렁 12주를 좀 보낼 계획인데 어떡하죠?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뭐 쉬는 것까지 또 뭐라 할순 없지. 그러면 여기 커리큘럼에서 살짝 수정한 버전으로 조금 더 여유롭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커리큘럼을 수정을 좀 해드리면요. 1주부터 5주까지, 5주, 일주일 추가했습니다. 5주까지 공통수학 1 개념을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주에서 12주까지, 그러면은 6, 7, 8, 9, 10, 11, 12, 총 7주예요. 7주 동안 공통수학 1에서 어려웠던 단어를 골라서 복습하는데, 얘를 최대 2주까지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바퀴를 다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주 동안 공통수학 2를 기본 개념에 맞춰서 1회독을 하시고, 선생님 그럼 심화를 못하는데요? 심화까지 하려면 설렁설렁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심화를 선생님이 안 넣은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두 번째 커리큘럼대로 좀 따라가고 싶어요 하시면 심화를 3월 달에 하시게 될 거예요. 공통수학 1 심화를. 그럼 3월 달이 4주에서 한 4.5주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심화를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리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내신 대비로 들어가셔도 괜찮기는 할 겁니다. 네. 그 대신에 그 뒤에는 좀 꼼꼼하게 가셔야 되겠죠? 뭔가 여유로운 기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걱정이 되고, 여러분도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했나?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지. 이게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깊이의 차이가 되게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던 것 같은 그런 깊이, 그런 속도, 약간 그런 바이브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너무 부족하겠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 나 정도면 좀 괜찮나?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아주 깔끔하게, 선생님 애매한 거 되게 싫어요? 아주 깔끔하게 잡아드릴게요. 기준. 어떤 기준이 있냐면, 공통수학 1, 2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공통수학 1 개념 공부를 했어요. 1회독, 그리고 부족한 부분 한 바퀴 좀더 돌렸어요. 2회독 했어. 아직 심화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잘했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년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14번, 15번, 16번, 17번, 26번, 27번. 그게 요 문제들을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럼 너 정말 엄청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가 진단이 되겠죠? 선생님, 저 여기 있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러면은 개념 공부가 충분히 안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완벽하게 풀어야만 꼭잘 되는 건가요? 꼭 모든 게다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어. 다만, 여기서 적어도 4개 정도? 아무리 못해도 3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답을 낼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해설지의 도움을 조금 받았을 때, 아, 이런 거였지 하고 무난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은 개념 공부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명확하죠? 그렇죠? 문제 번호 체크해 놓으시고요. 선생님, 저 심화를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좀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심화를 잘 공부했는지 아닌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걔는 똑같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작년도 재작년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8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28번, 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을 무난하게 잘 풀어낸다.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풀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 문제 정도는 좀 놓쳤어요. 하지만 좀 이해가 되던데요? 하시면 심화 공부를 충분히 잘했다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공통석 2도 같은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모의고사는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하고 그 뒤에 5개월 뒤에 11월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공통석 1 내용이랑 2 내용이 다 섞여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기 있는 문제번호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공수 1 내용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공수 2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무난하게 잘 풀었어요 하시면 그럼 공부 잘한 거다. 그렇게 기준으로 딱 삼으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수학 공부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정말 완벽하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그렇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요. 답답한 총량의 법칙이에요. 답답한 총량의 법칙.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이제 문제를 풀어. 풀면서 아, 답답해. 시원하게 해설지 보자. 그러면 그때는 좀 시원할 수 있어. 근데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장에서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아, 문제 풀다가 막혔어. 답답해. 근데 거기서 답답함을 조금 이겨내면서 좀더 답답함을 좀 길게 유지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 그러면은 시험 때는 전혀 답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답답함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쉽게 남의 도움을 혹은 해설지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가 만약에 중학교 때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태도를 살짝 접어두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갈수 있을 만한 기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풀이 먼저. 그 다음에 강의 시청. 이게 귀찮아요 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문제 나오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앞에 있는 선생님이 잘 풀어주니까 일단 구경이나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강의에서도 매번 되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얘들아 제발 문제를 풀어 그 다음에 강의로 와 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정말 많이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현강에서도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근데요 문제풀이 먼저 하려고 해서 제가 풀어봤는데 다못 풀겠던데요? 그렇단 말이야. 아, 물론. 아직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혹은 개념만 배우고 문제 나 혼자 잘풀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풀리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어. 풀어보려고 했어. 막혔어. 그래. 그 상태에서 강의를 오라고. 그거랑 그렇지 않고 문제도 안 읽고 강의 바로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읽는 상황이 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좀 편하게 얘기하면 고생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로 넘어와야 그만큼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시간을 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강의로 오시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는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막혔어? 배운 내용을 한번더 보고,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거. 내가 뭔가 바로 정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막혔으면 배운 내용을 한번더 본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세 개만 잘 지키시면 정말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를 타시든, 무슨 개념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그 개념 공부 한 번, 두 번에 굉장히 밀도 있고 효율이 굉장히 높은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요거를 명심하시고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잘 적용하셔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이거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무슨 내용이든 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다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요. 여기 선생님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도 다 자세하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해달라고 하면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담으시고 겨울방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